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인데요. 국회가 재의결에 나섰지만 결국 모두 폐기됐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두 특검 법안이 모두 재의결 끝에 최종 폐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171명이 찬성했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177명 찬성에 그쳤습니다. 두 법안 모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겁니다.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은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이후에 표결을 하면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강남과 대구, 경북 등 국민의힘 텃밭 지역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현역 불패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만큼 컷오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안 첫 통과 때보다 재의결 찬성표가 적은 걸로 볼 때 공천 갈등이 심한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 모인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법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출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명품 가방 논란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을 묶어 김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폐기된 두 법안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리를 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통보한 기한이 지났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 복귀 시한이 지났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이 어느덧 6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밤사이에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정부 공식 집계로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난 28일 기준으로 이들 중 겨우 294명이 병원에 복귀했습니다. 이곳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의 병원장들까지 나서서 소속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들과 대화를 했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앞서 전공의 대표 94명에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며 만남을 요청했죠. 정작 어제 여의도 회의실에서 가진 만남에 나온 전공의는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나온 전공의들입니다. 사실상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셈입니다. 3시간 넘게 이뤄진 회의에선 증언 결정 배경과 정부 정책을 묻는 질문, 또 이에 대한 답변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민수 차관 브리핑 우선 들어보시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복귀 시한으로 정했던 것은 여러분들을 겁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드린 겁니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현재 1,200명 수준인 지방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려서 교수가 될 기회를 넓혀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휴일이 지난 4일 이후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일요일에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전공의들과 정부 간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은평구의 전통시장 근처에서 SUV 차량이 수백 미터를 달리며 차량과 사람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이재은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도로 중앙 분리대를 부수며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사방으로 튀는 파편에 놀란 사람들이 이리저리 몸을 피합니다. 횡단보도로 질주를 멈추지 않던 SUV 차량은 결국 보행자까지 들이받았고 앞서가던 차량 여러 대와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행인과 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70대 남성 한 명이 숨졌고 총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차량이 도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가드레일을 모두 들이받은 탓에 이렇게 차선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전쟁 나는 것처럼 우당탕탕 하더니 옆에서 차가 날아가면서 가운데 가드레일 완전히 부시면서 차가 날아가더라고요. 사고를 낸 SUV는 200여 미터를 질주하면서 차량 8대, 오토바이 한 대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UV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이번 사고는 음주나 마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가자지구에서 구호품을 받으려던 주민들 100여 명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졌다고 팔레스타인이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면 부인했는데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령 특파원입니다. 사람들이 곳곳에 몰린 채 이동합니다. 이후 트럭에 시신들이 쌓이고 다친 사람들이 잇따라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이 구호품을 기다리는 팔레스타인들을 공격해 104명이 사망하고 710명이 다쳤다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사람들이 구호차량에서 밀가루와 통조림을 꺼내는 동안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군중들이 구호차량에 한꺼번에 몰려들어 서로를 밀치고 구호차량이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면서 당시 항공차량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Gazan civilian drivers plowed into the crowds of people, ultimately killing, my understanding is, tens of people. 총격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자 일부 군중이 구호 업무를 조정하던 이스라엘군을 위협했다며 다리 쪽에 발포해 10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은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저지른 추악한 학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하마스 측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회담이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일로 회담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까지는 휴전 협정이 이뤄지진 않겠지만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